안녕하세요. 열시입니다. 제가 뉴욕에서 인턴십을 하는 동안 친구들이 놀러왔던 적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때를 추억하며 친구들과 함께 보낸 일주일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팝 오브 더 락입니다. 항상 루프탑에서만 전경을 봤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뉴욕의 멋진 빌딩을 감상해 본 게 이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노을이 멋있게 물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첫째 날은 퇴근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가볍게 주변을 좀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되돌아갔었어요. 걸어가다가 한번 같이 뒤돌아봐. 하나, 둘, 셋. 하이라인을 방문을 했었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사진 한 장을 찍는데 뒤에 사람이 열댓 명씩 서 있어서 너무 민망했던 기억이 나요. 저희는 뉴저지에 있는 식스플래그를 다녀왔습니다. 아침 일찍 다녀오기 위해 하루를 통으로 비워놓고 출발했어요.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모두 롤러코스터를 좋아해서 정말 엄청 기대하면서 떠났습니다. 내가 말한 게 이쪽이야. 대박이다. 가보자. 와우.
가봐. 아, 와, 마이갓.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9월 말쯤이라서 할로윈으로 놀이공원을 엄청 꾸며놓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. 얘는 별로... 아, 야, 난 얘가 더 무서울 것 같아. 뭔가 천천히 내려와서. 오호! 와, 개쩔어.
빨간색이 저건가 보다. 구름라이드? 이날 저희가 가장 재미있게 탔었던 건 바로 이 원더우먼 놀이기구예요. 이 기구가 진짜 식스플래그에 있는 어떤 그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꼭 타보세요, 강추. 저렇게 높게 올라갔다고. 다음 날에는 저희는 사람이 없는 브루클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새벽 6시에 덤보를 방문했습니다. 아, 그래도 있어. 대박. 아, 너한테 물어봤니? 아침에는 날씨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는 그 시간부터 날씨가 쭉 흐리더라고요.
저희가 오후에 사진작가님과 함께 스냅사진을 찍기로 했어서 낮 시간에는 조금 쉬다가 저녁에 스냅사진을 촬영했습니다. 낙과도 우리는 관광객이죠. 와우. 그러니까 처음이다 얼마 만이 아니라.